이승현 외곽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대성 들어갑니다. 석점. 우중간 허훈. 오! 들어갔습니다. 허훈의 석점. 네. 이대성 피무브 돌아섭니다. 골밑 득점. 네. 허훈 빠져나왔습니다.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한번 빠져나가면 막을 수가 없네요. 네. 쿼터의 흐름은 이대성 대 허훈입니다. 허훈 스피드를 살립니다. 수비 뚫어내고 왼손 레이업 득점. 로슨 사클락 쫓깁니다. 득점 성공. 허훈 베이스라인 쪽 파고듭니다. 일단 멈칫 빠져나오면서 허훈의 득점. 그렇게 다 보고 하기 때문에 막기에서는 깔아줬죠. 예. 수비의 움직임을 정확히 꿰고 있었던 허훈입니다. 이대성 수비 뒤에 놓고 던집니다. 드롭합니다. 네. 허훈 양홍석 패스 전달 골밑 가볍게 도전 들어갔습니다. 이승현 외곽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대성 드롭합니다. 석점. 우중간 허훈. 오! 들어갔습니다. 허훈의 석점. 지금은 약간 먼 거리였는데 예.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 이대성 이승현에게 전달했고 돌려받았습니다. 샤클락 쫓깁니다. 던집니다. 자 일단은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지금 슛 동작 과정에서의 반칙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대성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1구는 성공. 시즌 평균 14.9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대성이고요.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기드링 로슨도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브라운의 득점. 네. 이대성 3무브 돌아섭니다. 골밑 득점. 확실히 허훈 선수를 상대로는 자신감 가진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훈 빠져나왔습니다.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한번 빠져나가면 막을 수가 없네요. 네. 쿼터의 흐름은 이대성 대 허훈입니다. 그리고 허일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대성 우중간 다시 건네줍니다. 김강섭 석점 들어갔습니다. 자, 톱 치면서 페인트 온 진입 돌아섭니다. 뱅샷 득점. 이번엔 허일영 3포인트. 로슨 직접 마무리합니다. 브라운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뱅샷 득점. 다시 허일영 한 발 들어와서 뱅샷 득점. 안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골밑 득점. 자 샤클락은 꺼져있는 상태. 로슨 스리퍼. 제가 했었는데 네. 집에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밑에서 허일영 마무리. 31-20 11점 차. 허훈 김현민 돌아섭니다. 득점은 되지 않았고 반칙입니다. 네, 지금 허훈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 골이 없는 김현민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여전히 11점 차. 라인 크로스가 인정됐습니다. 라인 크로스. 공격권은 다시 부산 KT. 그 곳을 찾습니다. 골밑. 오, 들어갔습니다. 득점 앤원. 네. 추가 자유투 들어갑니다. 프로 했었던 허훈이었고요. 자이트 두 개 모두 들어갑니다. 디드링 로슨. 충대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지금 워낙에 KT는 허훈 선수와 브라운 선수에게 파생된 효과를 노리는 팀인데. 골밑 투입! 레이업 득점!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허훈 블락에 막힙니다. 그리고 살려냈어요. 살려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은 블록 슛으로 인정이 됐고 공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대성 선수가 재빠르게 들어와서 공을 살려냈어요. 자유투 들어갑니다. 역시 들어갔습니다. 자 살렸어요. 살렸어요. 더블 플러치 득점 만들어냅니다. 예, 운동 능력은 확실합니다. 이대성 수비를 달고 뜹니다. 득점 50-41. 패스 길게 연결 왼쪽 코너 오픈 기회 3포. 브라운 수비를 띄워놓고 안쪽 파고듭니다. 더블 크러치 리반 쪽에 떨어집니다. 브랜드 브라운. 이종현 수비를 뚫어내고 골밑 득점. 장점은 공격력이긴 하지만 저런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점수차는 10점차. 양홍석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양홍석 올라갑니다. 브랜드 브라운의 수비 수비 틈새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대성의 반칙. 허훈 선수가 드디어 이대성 선수에게 파울을 끌어내네요. 네.
네, 오늘 경기 내내 또 저 부분이 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파울을 얻어냅니다. 예. 상황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55대 49입니다. 다시 6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왼쪽으로 골 돌았습니다. 작업에서 엄청난 덩크입니다. 박지철 선수 대단합니다. 예. 좌중간에 양홍섭 올라갑니다. 스윙펀 양홍섭. 윤정정의 자세가 상당히 보기 좋네요. 예. 네, 저 박진철 선수 같은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외곽 픽아웃 오용준이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성적 성공. 네, 저는 블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용준에게 찾아온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기회. 놓치지 않았던 오용준입니다. 아, 그 전에 허운 선수의 수비를 찾아내는 공격도 상당히 멋졌네요. 그렇죠. 순간에 석점을 꽂아놓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돌파 블락샷.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산 KT. 분위기로 만들었던 오용준의 석점이었고 아, 브랜든 브라운의 블록슛까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브라운에게 공점을 노립니다. 3포인트 공점 석점. 아, 진짜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 브라운 선수 슛 동작에 관해서 지금 항의를 하는 거죠. 예.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호빈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한호빈의 석점. 슬라그 점점 줄어듭니다. 자, 일단 동료들의 움직임을 살피는데요. 허훈. 오! 허훈의 석점. 허훈 오른쪽 길게 다시 한번 오용진의 석점이 터집니다. 허일이요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오! 석점! 아, 허일영 선수 가만히 있지 않네요. 네. 양팀 석점 슈터들의 손이 뜨겁습니다. 골밑 투입, 골밑! 완벽한 찬스입니다. 이대성. 수비를 따돌리면서 오른손에 이어 득점! 다시 역전! 갑니다. 골밑 투입, 자, 골 뺏겼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대성! 오! 포로버! 팬 스미스가 됐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브랜든 브라운에게 가볍게 올라갑니다. 급점 다시 역전. 네, 승부처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한 쪽이 승리할 수 있겠죠. 디드링 롱스트레의 석점포. 점들을 선수를 인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신 선수에게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브랜든 브라운 허훈이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우중간 석점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허훈. 아, 에이스는 에이스네요. 네. 누구보다 큰 심장을 자랑하고 있는 허훈입니다. 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브라운 선수가 71 자유투 2구 자유투 세 번째 들어갔습니다. 76대 71입니다. 허훈 베이스라인 돌파 막혔습니다. 블락샷. 터치아웃 공격권은 고향 오리온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 지금도 이대성의 블락이에요. 네. 네, 지금도 허훈 선수가 완벽하게 제꼈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예. 어느샌가 또 이대성 선수가 와서 블락을 했... 스크린 뒤에 숨었습니다. 김영환의 석점 정확합니다. 아... 김영환. 이대성 수비를 따돌립니다. 막혔어요. 골밑 허일영 마무리. 자, 첫 패스 연결됐고 김영환 올라갑니다. 득점 만들어냅니다.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최현민. 골밑 득점. 자, 클락 15초 한 번에 올라갑니다. 허훈 득점. 다시 두 점차. 현민 그대로 레이업 올립니다. 리반 쪽에 떨어집니다. 브랜든 브라운의 자유투입니다. 1구 들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디드링 로슨 샷클락 끊깁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디드링 로슨의 석점. 패스 브랜든 브라운 다시 김영환 왼쪽 코너에서 허훈 들어갑니다. 점수차는 두 점차. 여전히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이대성 수비를 따돌립니다. 레이어 들어갔어요.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허훈 볼 놓쳤어요. 볼 놓쳤어요. 상대 발에 맞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이대성 선수의 발에 맞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엄청난 접전.
결국 최종 스코어 89-84 고양 오리온이 오늘 경기 승리를 따냅니다. 네, 아무래도 KT는 4일 동안 3경기를 하는 강행군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